슬래시 사진 등호 SBS 황후의 품격 방송화면 캡처 황후의 품격에서 신성록이 소연 황후의 진실을 알게 됐다. 또 이엘리아가 병원에서 탈출했다. 17일 오후 방송된 SBS 수목 드라마 황후의 품격, 극본 김순옥. 연출 주동민, 에서 이혁, 신성록 분, 이소연 황후, 신고은 분, 죽음의 진실을 알게 되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오선이, 장나라 분, 는 아리공주, 오아린 분,를 위해 쿠키를 만들었다. 그런데 아리공주는 쿠키를 먹다 갑작스럽게 기침을 하며 쓰려졌다. 알고 보니 땅콩 알러지가 있었던 것. 태왕태후, 신은경 분, 는 아리공주가 땅콩 알러지가 있는 건 온 궁 사람이 모두 아는데. 정녕 황후가 이를 만들었단 말이냐라고 크게 소리쳤다. 하지만 우선이는 쿠키에 땅콩을 넣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이는 태왕태후가 꾸민 계략이었다. 아리공주의 친모 서강이, 윤소희 분,는 당장 태왕태후를 찾아가 태후마마를 믿은 제 잘못입니다. 우리 아리를 제물로 삼는 줄도 모르고 라고 말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이어 서강이는 기어코 소연왕후 이야기를 꺼내게 하시네요. 소연왕후 스캔들을 조작한 사람이 태후마마란 사실을요 라고 말했다. 서강이는 당장 이혁, 신성록 분을 찾아갔다. 서강이는 소연왕후의 죽음이 모두 태왕태후의 계략이었음을 밝혔다. 이어 태왕태후를 더는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 친구 소연왕후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당부했다. 꼴도 보기 싫으니 라고 소리쳤다. 이혁은 당장 나가라. 이혁은 소연왕후를 생각하며 눈물 흘리며 울부짖었다. 이혁은 태왕태후에게 가 우선이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다. 태왕태후는 내가 그딴 여자에게 사과를 왜 합니까? 나 이 나라 태후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혁은 영상을 들이밀며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또 우선이에게서 가져간 사파이어 목걸이도 돌려내라고 협박했다. 결국 태왕태후는 기자회견을 열어 황후에 대한 가짜뉴스가 퍼졌던 것이라고 정정했다. 태왕태후는 앞으로 우리 황후를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세요 라며 가식적으로 말했다. 그는 우선이에게 사파이어 목걸이도 돌려줬다. 태왕태후는 다시 계략을 짜 우선이의 동생 오헬로, 스테파니 리 분,를 궁으로 끌어들였다. 오헬로는 미스테리 작가 빈센트 리인 척하고 있었다. 그는 기자들을 불러 오헬로의 정체를 파헤치려 했다. 기자들이 무작위로 오헬로의 질문을 쏟아낸 것. 이에 우선이는 폐하께서 깜짝 낭독회를 준비했습니다 라며 위기를 모면했다. 이혁은 얼떨결에 낭독을 시작했으나 깜짝 놀랐다. 책의 내용은 자신이 소연왕후를 죽이던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 이혁은 손을 벌벌 떨며 당황했다. 그때 소연왕후의 아버지인 변선생, 김명수 분, 이 등장해 그렇게 우리 딸이 죽은 거야, 라고 소리쳤다. 한편 민유라는 병원에서 탈출을 시도했다. 전 경호대장인 추대장이 민유라 덕분에 살아나 충성을 다짐한 것.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태왕태후였다. 민유라는 제 목숨 살려주신 것,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나왕씨, 그 자를 태후마마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